안녕하세요. 예,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좀 조용히 좀 살라 그랬어요. 요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도 많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제가 웬만하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다시는 광장에 나오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똥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도무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나토에 윤석열이 가는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름하여 화성 18형. 지금까지 나온 미사일 중에 제일 진화된 미사일입니다. 마침 나토에 가는 날 그걸 보고 나가지고 첫 회의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쐈는데 그 미사일은 베를린도 때린다, 런던도 때린다, 그리고 이 회의장도 때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얘기하면은 듣던 나토 정상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웬 아시아에서 미친놈 하나가 와가지고 베를린 때린다, 런던 때린다, 실전에 배치도 안 된 미사일을 가지고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거 듣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말을 곧다위로 합니까? 이튿날 또 사고 칩니다. 유럽에 왜 왔느냐? 원자력 발전소 팔고 무기 팔어 그래서 왔다 그랬어요. 작년에 나토에 가서 정상회의에서 아예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카탈로그를 들고 가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요게 제일 낫습니다. 대통령이 무기중개상이 됐어요. 원자력 발전소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이것까진 참겠는데 왜 북한 미사일 영업사원까지 합니까 여러분? 저 실전에 배치도 안 된 미사일이 오늘 베를린, 런던을 때린다 그러면 그게 북한 미사일 영업사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똥냄새가 납니다. 저기 옛날에 부동산 투기한다, 땅 투기한다 할 때는 개발 정보를 몰래 빼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알박기하고 땅 사고 이런 걸 땅 투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할 거 뭐 있냐? 가만히 앉을 테니 고속도로를 이리 오라 그래라. 제가 땅 투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속도로를 내 있는 대로 땡겨서 투기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사전에도 없죠?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공화정이 무너지면은 정확히 비례해서 전쟁위기가 높아집니다. 정전 70주년입니다 올해가 390만 명이 사망한 인류 최대의 비극이 일어난 그 전쟁 끝난 지가 정확히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정전 70주년을 새로운 평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동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군 정찰기가 가가지고 정탐 활동을 한 걸 북한이 찾아내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만 넣으면 대응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전투기 폭격기를 더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오징어 잡이 철이 돌아옵니다. 과거 서해에서 벌어졌던 그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이 지금 동해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투기와 미사일의 전쟁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이 이제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70주년이 새로운 평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치명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면 이제 우리 여기 촛불 시민들이
최고의 복지는 평화다. 민주주의는 평화 속에서 먹고 자란다. 그런데 이만침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서울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이가 서해에서 있는 것 같고 공습경보 내렸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하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것은 최고의 복지는 평화다. 우리는 평화 없이 살 수 없다. 전쟁 준비, 전쟁 준비 지금 여기서 당장 중단하라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평화 맞습니까? 저 윤석열이 싸질러진 똥 치우다 보니까 이제는 오염수 방류를 넘어가지고 전쟁의 기운이 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전쟁의 위기에 떨고 전방에 우리 장병들이 밤낮 전투 준비 비상 걸려가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다가 인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우리 10년 전에 봤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하고 민생을 살필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저 전쟁의 먹구름이 이번 70주년 7.27 정전선언일로 인해 기념해서 맑음이 나라에서 거쳐지고 맑은 햇살이 짱짱 내려치는 평화의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독재는 전쟁을 먹고 자란다. 히틀러도 전쟁 때문에 나치가 전체 국민을, 시민을 감시하고 시민을 탄압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촛불 행동을 하고 깨어서 이야기를 해도 전쟁의 공포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북한의 핵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 핵을 가진 북한이 그 핵을 쓸 수 없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촛불 행동과 함께 평화를 외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 다시는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 스스로를 노예화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출발은 평화라는 거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